나이스. 좀 저런만 해, 좀 저런만.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이템 좀 크게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경기하는 거 아닌데 뭐. 자기가 경기하는 건데. 경기에 들어가면은 자기 혼자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남으려면 자기 혼자 경기인데 이거는. 그 밖에서 뭐 박수 쳐주는 거밖에 없는 거 없지. 5학년, 6학년 때 경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응원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전 너무나 싫었던 기억이 나요. 항상 실수를 하면 뭔가 죄를 짓는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쟤한테 그런 존재로 기억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봤을 뿐이에요. 한편 재한은 아빠 앞에서도 긴장한 모습 없이 실력을 뽐내는데요. 아, 좋다. 무난하게 8강 진출. 잘했네. 아, 많이 늘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에이스 확 넣어버리는데? 셀레나 윌리엄스 보는 것처럼 그냥. 아빠니까 잘 치네. 잘 치는데? 처음인 것 같아. 아빠 와서 이렇게 잘 치는 거. 아빠는 맨날 그냥 긴장된다 그래가지고 아, 멀리서 보고 가고. 아빠 와서 이기니까 아빠도 기분 좋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아빠가? 안 됐을 때는 너 자신한테 자꾸 막 중얼중얼 하면서 물어보라 그랬지. 속으로 물어봤어?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대답했어? 나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 나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 여기서는 우리가 못 도와주잖아. 옛날에 다 네가 다 배운 거 그게 다 머릿속에 답이 있는 거야. 야야. 언니 고생했어. 근데 너네가 게임 뛰었어? 왜 이렇게 땀 많이 흘렸어? 응원하러 와놓고 너네 혼자 배신해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았지? 아빠 혼자 응원했잖아. KBS